처음에 이제 절에 갈 때, 절에 갈때 어떻게 가야 되지? 뭘좀 가지고 가야 되지? 뭐, 공약물을 좀, 어떤 것을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근데 여섯 가지 법에 맞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약물이 있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등공량 해서, 그 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등공량이죠. 우리 연등 있죠? 또 인등 있죠? 또 바깥에도 등을 켜고, 이런 것이 다 이제 등공량인데, 이 등공량은 반야등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중생들의 어리석은 상태를 어둡다, 무명이다, 박지 못하다, 이렇게 어리석음을 박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밝은 것을, 어두움이 해결된 상태를 이제 밝은 지혜, 반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난다라는 것이 이렇게 환하게 밝혀진 어둠 밤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내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그냥 불이 환하게 밝아지면 그게 그냥 완전히 다 보여서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등을 켜는 것, 마음에 등을 켜는 것, 이것을 이제 상징으로 우리가 등공량을 올립니다. 이건 뭐 너무 오래된 그 불교의 전통이죠. 그래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도 보면 부처님 그 선해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등을 공량 올리고 싶어서 부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막 등을 찾아 나섰는데 돈이 없는 수행자다 보니까 공량을 못 올리는 그 아쉬운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근데 마침 저쪽에 한 여인 공주가 등을 부처님께 드리려고 일곱 개의 등을 아주 아름다운 등을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 선해라는 수행자가 그 공주에게 가서 저에게 이 등을 좀 나눠달라. 부처님께 꼭 내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등불을 켜고자 하는 마음을 바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다섯 개를 주고 본인은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랬던 이야기도 있듯이 이렇게 등을 밝히는, 마음의 등을 밝히는. 그래서 우리도 요 인등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발원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음의 등을 밝히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서원하는. 내가, 이제 마음을 밝혀서 부처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발심을 다지는, 굳히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등을 켜고 또 연등을 켜고 이렇게 등공량을 올리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공량은 반야등이라고 부르고 연등과 인등 또 초를 켜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상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향공량, 이것은 이제 해탈향이라고 해서요. 개향, 수행자는 이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견향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향기를 갖춘다 그러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라는 존재가 향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처음 어떤 향이 나느냐, 계향, 계율을 지키는 데서 오는 향기. 즉, 쉽게 말해, 윤리 도덕적인 삶, 신고의 삼업을 가지고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타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삶.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윤리 도덕적인 삶이죠. 그래서 아주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걸 통해서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계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의 향기, 계율의 향기, 청정한 삶의 향기, 말이 거칠지 않고 행동이 거칠지 않고 항상 말도 자비롭고 행동도 자비롭고 그뿐 아니라 실제로 마음도 자비롭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삶이 저절로 이렇게 향기처럼 뿜어나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그 사람이 우리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떤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하자마자 향기를 뿜어낸단 말이죠. 본인은 막 드러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 계율의 향기. 또, 그 다음에 정향이에요. 마음이 막 산란하고 정신없고 막 번뇌망상으로 들끓게 되면 그게 이제 아상이 들끓는 거거든요. 생각이 많다라는 건 아상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적인 마음, 내 거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또 썩내고 화내는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썩내고 화내는 마음. 그러니까 이 나를 내세우는
거기서 번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옆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죠. 그런데 정향이라고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나란 아상이 깨지고 번뇌망상이 고요해지고, 그러면 저절로 탐진치 삼독이 고요해져서 그냥 삶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번잡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주변도 함께 고요해진단 말이죠. 근데 막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내고 막 종횡무진 시사, 다큐, 연애, 정치 모든 분야를 끄집어내면서 이게 저 주석을 달면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정신이 번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 중에 너무 관심사가 많아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게 많고 관심사가 많으면 이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옛날 제가 처음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법륜 스님이 이제 저희 절에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님께 인사드리고서 이제 새로운 저 스님들이 몇 명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앉혀놓고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 딱 기억이 나는 나고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그럼 이제 뭔 얘기를 하셨냐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다른 건 다 보지 마라. 나도 스님들처럼 처음 출가했을 때 노문 스님 이렇게 막 화도 잘 내시고 욕도 하시고 막 뺨도 때리고 그러는 걸 보고 막 몇 번이고 도망가고 싶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들어오는 스님들 상당수가 다 도망간다. 근데 스님들 절대 첫째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왜 그런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그것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여태까지 그 많은 스님들을 봤지만 우리 은사 스님은 하루 종일 온 천지 이 공부 불교 법 포교, 전법, 뭐, 이 공부 외에는 다른 거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처음 본것 같다. 뭔 얘기를 해도 항상 우리를 혼내더라도 그냥 공부 관련된 얘기. 늘, 이, 한 번도 이렇게 공부에 대한 이, 막100% 공부밖에 없는 분이다. 그것만 해도 이 세상에 그런 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오로지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공부로 똘똘 뭉쳐 계신 분 옆에 그냥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향이 나서 저절로 공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겉에 드러난 그런 모습, 이런 거에 이렇게 막 휘둘리지 말고 또 그 진정한 향기를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이제 우리가 번뇌망상이 고요해지면 저절로 처음에는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 처음에는 개향, 윤리도덕적인 어떤 착한 사람의 향기가 풍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향이 풍기기 시작해요. 조금 더 익어가면 고요해지니까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면이 고요하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자자되는 고요해지는 데서 오는 향기, 고요한 정향이 풍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향기가 풍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혜의 향기. 이 지혜의 향기가 풍기면 당연히 번뇌망상이나 탐진치 삼독이 당연히 줄어들겠고, 의외로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 하면 다 좋아 보이는데, 저는 보통 중고등학생 학교 다닐 때는 어릴 때는 부모님과 내가 다니는 학교 외에는 다른 세상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초중고등학교 때그 학교만 시골에서 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뭐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출가를 해놓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들 지혜로우신 분들이시고, 이게 다 좋고 좋은 분들이 많겠지. 왜냐면 저한테 와서 사기친 사람은 잘 없었거든요. 그 지금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 스님이니까 그렇지. 이제 저 세상, 그건 안 그렇습니다.
뭐 우리한테 사기 치려는 사람들이 막 세고 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올해 전역을 했잖아요. 저한테 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저보고 100% 나가자마자 사기 당한다. 그리고 왜냐면 군인들이 군인 딱 전역하자마자 퇴직금 사기 치는 사람들이 완 세고 셌는데, 사기는 자기가 사기 당할 때까지 사기인 줄 모르고, 야, 내가 복이 많구나.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사기였네 하고 뒤늦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인 예비역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거든요. 예비역분들이 1년, 2년 지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사기당한 걸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사기를 당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지혜의 향기가 중요한 게,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의외로 좀 깜짝깜짝 놀란 점들이 몇번 있었어요. 한, 나이가 한 40, 50, 60 되신 이제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의 지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 안, 야, 이럴 수 있구나, 사람들이. 그, 한편으로 심지어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고사하고, 평범한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됐어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도 듣고, 이렇게 한 것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많은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좀, 그, 이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때 같고, 이 지혜를 증장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이 법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막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도, 제 나이도 뭐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젊은 사람이 세상을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고, 여러분보다 경험을 해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제가 많이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부처님 법에 입각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다뭐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많은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는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아, 이것이 내가 말한 것은 이론이었는데, 이것을 그 사람의 삶으로서 이렇게 증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그뭐 검증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내가 이제 세상을 본 안목이 달라져서, 안목이 달라지면 반드시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욕심을 덜 내고, 반드시 화를 덜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고집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힘들게 하지 않죠. 내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주변을 조금 더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단박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안목이 바뀌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사는 게 바뀌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들과의 인연 속에서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향기를 내뿜는단 말이에요. 계양, 정양, 해양의 향기를 뿜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최고는 해양이거든요. 지혜의 향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지혜와 자비가 저절로 이렇게 향기처럼 우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내 주변을 밝히고 우리 가족을 밝힐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 공부에 딱 들어서서 이제 공부를 해서 깨닫게 되면, 그때를 이제 해탈향이라고 하고, 그 해탈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가 돼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이제 확인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업습의 장애가 남아 있으니, 그 업습의 장애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꾸준히 닦아가다 보면, 이제, 아, 이 깨달음조차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완전히 그 업습까지도 조복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때까지 가려면 뭐 한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해탈직연향. 내가 해탈했다는 사실을 뭐 스스로 증명돼버리는 그런 완전한 깨달음의 향기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제 향공량입니다. 그래서 향공량을 올리는 걸 통해서 향은 특징이 향 냄새가 나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향 냄새를 혜택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산종에서는 저절로 향 냄새가 나고 뭐 썩은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썩은 생선 비린내가 나듯이 향 주변에만 가 있어도 그 향내음이 나고 내가 향에 물든단 말이죠. 이처럼 이 불교 공부는 이 향내음에 물드는 공부예요. 이 향 해탈향이라는 것은 내가 해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해탈이 있는 곳에 향냄새를 맡듯이 해탈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냥 거기 있는 공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의죠, 무의. 애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이 있는 곳에 가 있으면 그냥 그곳이 저절로 거기에 향기가 나에게 저절로 배어나오듯이 저절로 내 삶이 바뀌는 거지 내가 억지로 수행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자기 업습이라는 아주 큰 장막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렇게 여기서 해탈향이라는 것처럼 해탈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탈의 향기가 저절로 우러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습하는 공부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법, 훈습, 또 그 사법, 악법, 훈습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중생 속에서 또 막 탐진치 삼독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저절로 악법이 훈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공부처에 늘 자꾸 마음을 기울이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법문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저절로 정법이 훈습이 된다.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공부죠. 그냥 그 향훈에 저절로 이제 공부가 되어지는 공부다. 그래서 부처님이 좋은 도반들 또 좋은 승가, 좋은 스승이 있는 곳은 깨달음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의외로 좋은 스승도 얘기하시지만 좋은 도반에 좋은 도반 또 좋은 승가 그걸 되게 또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지금까지의 시대는요 이제 좀 권위주의적인 시대였다 보니까 한 명의 특출난 그 대단한 리더가 종교든 사회든 정치든 모든 것을 끌어가고 나머지 대중들은 그걸 끌려가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상을 바꾼 특정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르르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의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소수의 특출난 리더, 소수의 특출난 어떤 스승,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는 저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특출한 한두 명의 엘리트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 이게 다핵화된다 그럴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 깨닫고 지혜로워지고, 다양한 어떤 자기 개성 내지는 또 자신의 어떤 색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마다 스승이 된달까? 그런 어떤 완전히 그냥 아주 저마다의 자기 개성과 자신의 어떤 삶이 독특하게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뭐 당장에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뭐 특출난 한두 명만 깨닫는 게 아닌 거죠.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누구나 다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옛날에는 우리 생각들이 일반 옛날 보수적인 옛날 사람들은요 스님이 얘기하면 스님이 전 봐준다라면서 사기를 쳐도 그걸 무조건 믿었어요. 노보살님들 보면 스님들이 뭔 얘기를 해도 무조건 그냥 맹목적인 신심으로 무조건 믿었단 말이에요. 왜? 외형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님이라는 성직자라는 이름 그리고 전문가도 교수 이렇게 타이틀이 있었단 말이죠. 명함 세상에서 이렇게 누구나도 인정하는 그 타이틀
학벌, 어느 대학 나오고, 뭐 박사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들, 그 상, 그게 상이잖아요, 상. 그런 상이 완전히 깨지는 시대에 지금 이미 돌입하고 있죠. 이제는 대학 교수라고 무조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유튜버가 오히려 그분이 전문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유튜버의 말을 안 듣느냐? 오히려 대학 교수 말을 안 들어요. 유튜브의 말을 듣는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무조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제 이게 깨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명함, 간판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는 시대예요. 모르긴 해도 어쩌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 아무리 설교, 강론, 설법을 잘해도 그분들 하는 얘기를 콧방귀도 안 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런데 전혀 스님, 목사님, 신부님도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그냥 동네 사람인데, 아니면 심지어는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일 수도 있고,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지혜롭고 그 사람이 자신의 공부가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 말이 더 신뢰가 간달까? 이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딱 느끼는 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일단 불교하면 무조건 스님이래야지, 스님이 하는 말은 왠지 맞는 것 같고 틀린 말을 해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신도님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제가 신도님들 하는 얘기는 그래 니 잘났다 하고 뭐 이렇게 잘 안 듣는 이런 게 많았어요. 이제는 안 그러잖아요. 이제 안 그래요. 스님 제가자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상에서 노연하는 시대란 말이죠. 지금의 시대 자체가 상이 깨지는 시대. 뭐 명함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만 보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통이라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써보고 직접 그게 좋은지 나쁜지 직접 확인하는 시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상이 깨지는 시대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탈향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향공향을 올리는 것은 법향, 법의 향기에 젖어드는 걸 통해서 이게 저절로 공부되는, 이게 공부예요. 엊그제도 제가 어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을 보니까 어디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젊은 애들을 끌고 가가지고 막 학교도 안 보내면서 막 고된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고 막 구타를 하고 막 심지어 쇠고랑으로 이렇게 막 묶어놓고 막 하여간 엄청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그 종교단체에서는 어린애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 아이가 어릴 때, 학교도 안 다니고 아주 어릴 때 보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0년, 20년을 그 교회 안에서만 산 거예요. 그 아이들은 바깥과 완전 단절된 채.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어린아이 때, 세상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여기 들어와서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은 죽는다, 세상은 다 무서운 곳이다, 위험한 곳이다, 위태위태한 곳이다, 또 이게 심판을 받는다, 너는 밖에 나가면 살 수 없다, 바로 큰일 나고 죽는다, 여기서 너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건지 너는 모를 거다. 하여간 쇠뇌를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 그럼 아이들이기 때문에 쇠뇌가 돼서 여길 탈출할 생각 자체를 절대 못한답니다. 쇠뇌가 돼 있으니까. 밖을 아예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나가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러고 거기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참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종교를 이제 악용하게 됐을 때 그게 참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좋게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향기에 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주 또 자주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이쪽에 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절로 공부가 된다. 그래서 훈향, 법향에 이렇게 저절로 젖어드는 그런 공부가 이 공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서 우리가 등 켜고 향 켜고 두 가지 가장 많이 하잖아요. 지혜를 밝히고 이 지혜에 내가 물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차공량을 올려요. 이제 감로다라고 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는 땅 물이 되게 안 좋았고 또 중국도 안 좋았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물을 이렇게 천수물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그냥 올리는 데는 우리나라 인도나 중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천수물을 있는 그대로의 물을 그냥 떠서 부처님 전에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인도는 그렇게 그런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인도 가면 물 그냥 못 먹거든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다려가지고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감로와 같은 어떤 차를 올렸다 이러는데, 이제 감로다는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아주 이 청정한 그 감로와 같은 물 이런 걸 뜻하는데, 우리가 이제 갈증을 느끼잖아요. 막그 번뇌망상에 오염되고 목마를 때 갈증을 느끼듯이 목마를 때 갈증 느끼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증이 심하다가 갑자기 정말 감로와 같은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됐을 때, 그때 얼마나 막 기쁨, 환희심이 넘치겠어요? 그것처럼 이 지혜에 대한 갈증,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갈증, 또이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수 없다라는 막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갈증,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고 이제 절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고 절에 와서 여기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걸 통해 이제 감로와 같은 감로 법문이라고도 하죠. 감로와 같은 차를 마시듯이 감로 법문을 듣고 이제 해탈 열반에 이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이제 또 차공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꽃공량을 또 부처님 전에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만행화라고 해서요.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이 직장 저 직장 이런 인종 저런 인종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무수히 만발해 있는 사람들의 제각각의 개성, 제각각의 서로 다르게 생긴 모습, 그 모든 것들이 각각이 전부 다 꽃이란 말이에요, 꽃. 부처님만 꽃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 일화라고 해서 세계가 전체가 한 송이 꽃인데, 그 꽃을 낱낱이 보면, 저기 산에 가면 다양한 나무와 숲과 다양한 꽃들이 다양하게 피어 있는 것처럼 이걸 사람이 중생의 눈으로 분별해서 보면 이 꽃은 예쁘고 저 꽃은 별로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자연에는 그런 차별이 없거든요. 그 모든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이란 말이에요. 잘난 꽃, 못난 꽃이 전부 다 똑같은 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꽃이다라는 말을 말이 가진 이미지처럼 우리 모두가 붓다가 피어난 꽃이에요. 전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심지어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성품은 붓다가 피어난 꽃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은 부처인데 그 사람의 업습이 행위가 계속 반복해왔던 행위가 나쁜 짓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나쁜 얘기를 많이 듣고 나쁜 말을 듣고 그러면서 신고의 삼업을 안 좋은 것들의 행위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 행위가 쌓인 것이 자기 개성인 줄 오해하고 착각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해서 자기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고 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것은 행위의 습관이 모인 거예요. 업이 쌓여가지고 습이 된걸 뿐이지 업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 나쁜 놈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도 한 송이 부처님과 같은 한 송이 연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은 착한 사람만 가서 교화하지 않았어요. 심성이 고운 사람만 가서 부처님 되도록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굴리 마라처럼 살인마를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교화하고 구제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타종교 신자는 배타시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타종교 신자들이 와서 법을 물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바라문들이 찾아와서 법을 물은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안 돼. 이 불교 고급 정보라서 너희들 바라문들에게 불교를 가르쳐주면 니네 종교 커질 거 아니야. 안 가르쳐줘. 우리 불자들끼리만.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불교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거는 생각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자는 불교 신자가 불자가 아니라 괴로운 사람이 불자인 거죠. 즉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괴롭지 않더라도 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 생산 문제의 어떤 괴로움에 언젠가는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종교의 신자인 거지, 불자인 거지, 불교 신자 해서 수계 받으면 그게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 군내에 있을 때는 수계 신자 늘리는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군에 있으면 이제 신병 교육 때 처음에 신병들이 우르르 오니까 신병들은 무조건 100% 종교 행사를 다 가야 돼요. 그러면 신병 교육 때 들어오면요, 무조건 교회 성당 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어느 부대에 있을 때 제가 법당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교회보다 훨씬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뭐 화딱지게 나신 건지 어느 날 갑자기 불교 인원이 이게 줄어들어요? 그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첫 종교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모 종교 성직자분이 거기 가서 교육을 하면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오면 뭐 주고 뭐 주고 뭐 있고 뭐 있고 하면서 막 명단을 뽑아 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해 갔는데 이거 바꾸면 안 된다.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딴 종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도 옛날 얘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요즘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지휘관까지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 딴 데 절대 못 간다고, 이제 한 번 막 정한 못 간다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게 막 그게 포교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 그게. 그래서 막 그냥 예배 보고 있는 지휘관을 교회를 찾아가서 잠시 나오시라고.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다. 제가 점잖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돌려놓지 않으시면 좀 안 좋으실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때 세계 종교 성직자들 똑같이 가서 30분씩 강의를 하라고 하든지. 그러면 평등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치우친 방식으로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닭처럼 막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냐면 이게 이 수계 인원 늘리려고. 불교 많이 오게 해가지고 인원 늘리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참,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씩 그 연차가 쌓이면서는 진짜 다 허망하더라고요. 인원 늘리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고, 그 신병교육 때 잠깐 왔다가 또 안 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참 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 이거, 이 종교 인원, 뭐, 이런 거에 막 연연하지 말자. 혈안돼 있지 말자. 아마 땅 종교 그러든 말든, 뭐,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던 또 이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이 설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설한 대상은 모든 종교, 뭐, 종교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착하고 나쁜 사람에게 불성에는 1도 차이가 없습니다. 살인을 마구 저지르는 사람이, 사실은 살인하고 있는, 크게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일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다 자기 성품은, 자기 그 불성이라는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염됐고, 오염된 그 중생심, 그거를 믿다 보니까 그런 현실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몰아붙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모두가 저마다 한성이 꽂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좋은 행위, 나쁜 행위 전부 다 만행이에요. 만행. 만행은 만 가지 행위 모두를 얘기해요. 좋은 일 하는 것만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나쁜 일 하는 것도, 또 좋은 삶을 경험하는 것만 아니라 나쁜 인생,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도, 모든 삶의 경험들이 전부 다 만행이란 말이에요. 만행. 그래서 스님들은 안거가 끝나면 만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왜 만행이라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만 가지 경험을 다 해봐라.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욕먹는 경험, 칭찬받는 경험, 모든 경험을 다 해봐라. 그것이 만행이 되어서 너를 깨닫게 한다. 만발한 꽃들이 다 저마다 붙여듯이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만행화가 되어서 너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스님들의 뭐 삶만 무슨 청정하고 신성하다?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스님들,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 신성하고 청정하신 분이 계신 거지. 그러면 신도님들 중에 청정한, 삶이 청정한 분들이 안 계세요? 많죠. 근데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 청정은 무슨, 청정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도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기도 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는 성직자분들 뭐 많이 만나봤잖아요. 하나 차이 없습니다. 하나. 본성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요? 사람이. 남자 여자라고 뭐 또 차이가 납니까? 동양인 성향인이라고 또 차이 납니까? 심지어 공부 30년 한 사람, 지금 이제 막 불교 시작한 사람, 아니면 불교 모르는 사람, 1도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자기 성품에서는 하나도 차이 안 나요. 특정한 모습을 취하면 뭐 더 공부가 많이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으면 더 거룩하다?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법에 맞는 말입니까? 그게? 불법하고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건 그냥 전통이고 문화지.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초기 경전에 그러죠. 그 사람이 바라문이라고 바라문이 아니고, 불가족 천민이라고 천민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바라문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천민일 수 있는 것이다. 행위를 지혜롭게 하면 그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실제 계층이 바라문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라문은 신성하다고 하는데 계층이 신성해서 바라문이 아니라 행위가 신성해야 바라문인 거다. 불가족 천민의 행위가 신성하다면 그가 바라문이다. 바라문의 행위가 어리석다면 그는 천민보다 못한 것이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설마, 설사 좀 힘들고 고되고 이런 만행의 길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은 반드시 고와 함께 오거든요. 왜? 고에서 벗어남이니까. 고가 없는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라는 경험들이 하나의 만행화란 말이에요. 만행이란 말이에요. 만행. 나의 공부를 끌어주는. 다음에 이제 과공량, 보리과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깨달음의 결과를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깨달음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과일을 쌓아놓는 거예요. 깨달음의 결과가 이렇게 과일이 봄부터 싹튼 나무에서 꽃이 피고 풀이 돋고 결국에 열매가 맺는 그 과실을 맺어서 사람들이 이익을 주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의 결과가 나에게 이렇게 생겨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또 과일 공량을 올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열미라고 해서 이제 쌀 공량, 이거는 옛날 같으면은 그 밥 먹는 게, 밥 못 먹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밥 먹는 것이 가장 아주 기쁜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선의 기쁨과도 같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이제 밥을 먹는 것, 밥을 해 먹는 것, 그것이 네, 아주 기쁜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선열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선의 깨달음을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그 아주 환희로서
깨달음이 아주 충만해지는 어떤 그 공덕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이제 쌀공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공양이 부처님 전에 올릴 수 있는 여법한 이제 공양이고요. 옛날에는 불단 삼구족이라고 해서요. 향, 꽃, 등 해가지고 향로, 중간에 향로 하나가 있고요. 그 좌우에 촛대 두 개가 있는데 그 좌우에 화병이 두 개가 있는 게 어떤 법당의 이제 원칙 같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화병은 그냥 별로 안 하기도 하죠. 근데 원래는 불단 삼구족이라고 해서 향로 하나, 화병 두 개, 촛대 두 개를 쓰곤 했었다.